못 찍었지? 응.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밤털이 밤눈이 있는 쪽을 반대쪽 이렇게 들다리 밤눈을 이렇게 꽂으면 들 때 이렇게 들면 됩니다. 다시 집으면 들 때 이렇게 발목을 잡으시면 돼요. 다시 밤털이 그렇지. 근데 보통 이런 데를 찍거나 이렇게 해도 같은 작용을 하긴 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지금 반응이 없죠. 근데 여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고. 아니야 앞으로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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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예. 다시 엄토리 치면 이렇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받쳐주면 되는 거고. 뒷다리 꼬리 이것도 여기로 들면 자동으로 다리가 들리게 될 때 그때 다리를 잡으시면 되고 다리는 중간마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고 있어도 많이 싫어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빨리 놔주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딱 들면 그렇지 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아. 아 지금 발장이 날랑말랑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다리 찰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차면은 들고 놔주시고 야 말이 꼬리를 사람 쪽으로 치는 거는 일부러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되고 사람한테 기대면 안 되고 다시 그렇지. 들고 있을 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들면 잡아주시고 예. 또 다시 들면 앞눈을 이렇게 꼭 찝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좀 그랬죠. 이렇게.